뭘, 믿었니? 뭘 이해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이해할 줄 알아야지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연의 법칙이 있거든. 너 그저 사회법으로, 네 법으로 절대 풀 수가 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우린 전부 다 근본이 되면 뭐랬어? 내 근본이 좀 신이, 내 자신이야. 인간의 동물 육신에다 내 영혼 하나 신 하나가 전부 다내 인생을 사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갖다 운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고 이건 연장을 쓰는 거고 내 안에 내 영혼신이 정확하게 내려갔다 운영하는 거거든. 그럼 영혼신은 전부 다 비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이게 신들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들은요 알고 절대 틀 수가 없어요. 육신은요 동물적 육신이 이게 있으면요 내가 전부 다 틀 수 있잖아요. 이 음식 맛있다 맛없다 이거 막 틀 수가 있는데 내 영혼신은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거든요. 이 비물질 에너지 어떤 지식이 질량이 들어왔어 엄청난 자연의 지혜가 딱 들어왔으면 전부 다 이걸 딱 깼다는 순간에 절대 신들이 그렇게 틀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인간신이 지금 저런 말과 행동하고 지금 모순된 걸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뭐냐, 멘토는 법을 저발 전부 다 자꾸 지식을 갖다 네 영혼을 집어넣고 꿇고 상킹해 만들고 진량을 갖다가 막 이 팽창시키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알게끔 자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이 지식이 들어왔으면, 내가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존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예를 갖추고 맛있는 거 사주고 물질적으로 한다 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 그러면 물질을 사주면 난 존중받는 느낌 든다잖아. 아, 우리, 친구가, 뭐, 나한테 뭔가 선물해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자존감 높아지네, 사고. 우리 신랑이 나한테, 내려갔다가 기념회가 결혼 기념일날, 선물 크게 해주면, 다이아몬드 하나 해주면은, 존중받는 느낌,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는데, 그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니한테 그냥 다이아몬드 하나 사준 거지. 근데 사람들 그걸 잘못 갖다 대가지고, 내가 존중받는데, 내 존엄성이 높아져,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진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존중이 바로 뭐냐면, 내 상대가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존중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네가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알고도 그런 사람은 없다 했으니까 네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고 내가 네가 이해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존중이에요. 그럼 또 존중이라니까는 모든 사람을 또 존중하려더라. 이게 또 문제인 거라. 저 7살짜리 꼬마애 왔는데, 멘토님 존중하라 했으니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배꼽이세요.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저 시장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존중하려고. 저 공장 일하는 사람 있는데, 또 그 사람 보고 또 존중하려고. 저 장할 때 시장 장할 때 아줌마한테도 봤으니, 저 사람이 아무리 장사하더라도 저 사람인데, 인간을 내가 존중하라고 내가 배웠으니까, 또 저 자갈채에서 저 미역판 아줌마한테 가서 뭐라냐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막 존중하려고 엄청나게 일했었는데, 이건 존중이 아니에요. 존중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 바로 아랫사람한테 존중하는 거라. 예를 들면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이 누구한테 존중하는 거예요? 부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장은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밑에 과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과장은 누굴 존중하냐면 그 계장. 계장은 뭐냐? 우리 말단 직원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 한 단계씩 내려가 전부 다 상대를 존중하는 거지. 갑자기 부장이 또 사인서 교육 받다 보니 껍데기만 들어가지고 누구나 전부 다 멘토님이 전부 다 존중하라더라 해가지고 사장님이 어떻게 저 부장님 제치고 과장님 바로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나중에 과장이 뭐라냐면 사장 맘보려고 그래. 까먹으려고 그래. 사장 맥살을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뭐라 해야 돼요? 야자타임하고 회식을 때 가는 게 전부 다 사장님이 뭐라 해야 돼요? 자네 바로 밑에 부장님한테 뭐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전주 있는데 그때 말단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원도 엄청나게 말도 뭐라 하냐면 근데 나중에 시간 계속해서 안 갈 때를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밑에 직원이 뭐라 하냐면 저기 직원이 하나가 전부 다 사장님 우리 야자타임 안 맞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여자 타임 하자는 말 절대 안 해. 근데 사장이 계속해서 회장실을 차지하고 차도 지도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힘들다 보니까는 회장실 차지하고 술 한잔 먹고 먹다 보니까 흥이 나야 안 돼요. 흥이 나다 보니까 2차 노래방 가자 내 사진 쏠게 이래. 또 2차 가가지고 또 저 젊은 직원들하고 뭐 했어요? 앉아가 춤추고 놀아보고 막 으르르 깎고 해쌓고 막 춤추고 놀아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겨. 저게 사장이 아닌 거라. 그 나중에 시간 되다 보니 나중에 밑에 직원이 뭐냐면 오늘은 막 이제 흔쾌 올라가지고 사장님 오늘 막 우리 야자 타임 한번 하죠. 그랬더니 또 사장님 뭐라 그래 동화됐잖아 이제 아 그래 뭐 야자 타임 하자 말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정확히 하잖아. 니랑 나랑 동급이다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올려서 노래방도 가고 지금 술도 먹고 지금 하는 거지. 그럼 사장을 대접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나는 바로 부장하고 의논해서 그냥 부장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주고 이제 난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이 오르다 보니까는 밑에 사람이 내려가면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굴 존중하는 거야 사장은? 내 밑에 바로 부장을 존중해서 부장은 모든 의논해서 풀고 부장은 누굴 존중하는 거야? 또 과장을 존중해서 과장하고 의논해서 풀고 과장은 밑에 직원하고 또 풀면 돼.
이렇게 좀 더 이 사회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냥 다 생각버리고 가져다 올려버리면, 너 사장이 때부터 사장이 아니야. 절대 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때부터는 뭐냐, 무시도 안 하고 까먹게 돼. 까먹는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누굴 존중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아니요. 존중은 그렇게 안 돼. 내 바로 아래 사람을 내 존중하고, 이 사람은 또 밑에 사람을 존중하고, 또 이 사람은 또 밑에, 이게 바로 질서라니까. 이 질서를 잡아가는데, 우리는 법을 공부할 처음 더 그랬어. 존중이라는 말밖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가 처음부터 다 막 개나 소나 다 존중할래. 근데 존중하는 저거 존중 더럽게 안 되네. 아니 회토님이 존중하는 게 기본 교육에 그 원리를 했으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려고 하면 돼. 겸손하게 대하는 것도 안 돼. 존중하려니까 안 돼. 존중은 존경은 뭐 더 안 되는 거고, 아예 그냥 그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법을 인성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려고 존중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예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든다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아무 그게 없죠. 근데 그 지식이 안 들어오면요, 자연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 상대를 겸손하게 대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어. 그럼 존중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내 바로 아랫사람한테 정확하게 존중하고, 저 밑에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밑에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 절대 저기 가서 놀면 안 돼요. 가서 노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무시도 하고 깔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갈 자리에 정확히 가놓고 하는 말이 돌아와가지고, 하, 내 저 사람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안 된다. 아무리 멘토님의 사회 인성 교육을 받아도 저 인간을 내가 존중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가서면 다가서로 내려부셔 깔보네? 나를 맞물라네? 그럼 누가 잘못 접근한 거야? 내가 자연의 법칙을 잘 모르고 내가 상대한테 함부로 갔기 때문에 저 질량 낮은 사람이 내가 갖다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질량 낮은 사람한테 내가 다가서 존중하려면요, 저 사람을 엄청나게 배려하고, 겸손도 상겸손을 해야 돼. 부드러움도 아주 막 상겸손을 해야지만 저 사람이 내려갔다 조금 봐주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요, 이제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 위에 사람은 갑은 질량이 좋기 때문에 저 밑에 사람을 갖다 내가 아무리 존중하려 해도 내가 배려하고 내가 뭐 상냥한 부드럽게 막 엄청나 해야 되는데, 가서 뭐 땅바닥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대가 부드럽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럼 그거 가야 돼요? 안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질량 큰 사람이 옆에 다가서면 네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존중하려는데 존중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멘토 인성 교육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쪽 절에 가서 부처 저 돌빛 밑에서 존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돌빛은 아무리 존중하려도 안 돼. 저 교회가 십자가 예수님이나 딱 이래 있잖아요. 근데 저 가서 내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아이고 내가 존중합니다. 존중돼야 안 돼요? 절대 존중해서 무릎 꿇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뭔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뭔지 알고 예수님이 뭔지 알고 부처 시달타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저 가서 존중하려 존중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갈 자리거든. 그 우리 사인성 교육, 진리 교육받는 사람 그거 갈 자리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라. 그러면은 이렇게 내 겸손을 내가 알았고 내가 존중 안 했으면요, 그러면은 겸손은 존중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랫사람이 저 사람을 존중하면은 다 컸게? 네가 윗사람이지. 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왜 그렇게 말 행동하는지 쫙 이해하다. 네 꼬라지를 내가 쫙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윗사람이라 벌써. 근데 존중하라는 게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 존중하려 그렇게 예를 쓴다. 잘 알아야 돼. 그죠? 아, 우리 부장님 있는데 저 부장님 갖다가 내가 저 개떡 같아도 내가 저 존중해. 저 인간을 내가 존중해야지. 존중돼야 안 돼요? 아니 미래 말단지하니 부장 존중되는 거 봤어요? 우리 과장님 존중되대요? 우리 사장님 존중돼요? 존중 절대 안 돼요. 존중이 안 돼요. 그럼 아랫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하면 존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 존중하면서 내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다 보면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럼 좋다 보면 정도 들고 하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아랫사람 이 사람 정확하게 뭐냐면 믿고 따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존경하는 거야.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데 아랫사람은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법이 자연의 법칙에는 없는. 근데 이걸 막 짬뽕을 섞어 쓰다 보니까 헷갈려가 전부 다 문제가 되는데, 아랫사람은 이 사람을 정확하게 뭐냐면 존경합니다. 당신을.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니까 윗사람이 딱 봤을 때 저놈이 참 믿고 따르기 참 이뻐. 이쁘면 어떻게 돼? 아끼고 사랑한다. 이게 바로 점 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3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절대 상대를 겸손하게 대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고, 또 존경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네가 나를 존경 안 한다는데 위아래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서열을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갑을이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발이 뭐냐면 갑을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서열을 묻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사회 활동할 때 내가 피해를 안 당하려면 내가 갑인지 을인지 정확히 봐야 돼. 그럼 나는 또 내 자리에서 내 밑에 사람도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갑인지 을인지 정확히 봐야 되고,
어떤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 많은 사람 갑 아니에요.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의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얻고자 하면 나는 의리 되겠죠. 근데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가 돈이 내가 또뭐 1,000원 있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난 얘는 내가 돈다쓸 생각이 없어. 돈을 갖다 얻을 생각이 없고 너한테 밥한걸 얻을 생각도 없고 너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럼 난 갑이에요, 을이에요? 정확하게 갑이에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너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으면 난 정확하게 갑이 되는 거죠. 멘토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법문을 설하고 있어. 근데 나는 너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럼 누가 갑이에요? 멘토가 너한테는 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한테 돈 받은데 손절 생각이 없거든. 나 이만 살았다고 봐서 그만 써. 그냥 그냥 되는데. 그래서 뭔가 지식과 재주 소재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돼서 무조건 갑이 아니고, 이걸 갖다 내가 상대한테 내가 필요라면 그 사람한테 갑이 될수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내가 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엄청나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리가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갑을 관계 다 있거든. 그럼 내 자리에서 내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자리보다 지식이 많다. 지식이 많으니까 저 사람 내가 왜 을로 다가서 가지고 저 사람의 지식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 영혼 성장 발전해야겠다. 그럼 나는 을로 돼야 되는 거야. 뭘로? 항상 을로. 그러면 저 사람이 내려갔다 지식을 주면서 또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도움까지 다 받으니까 내 에너지가 엄청나게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재주가 많네. 엄청난 재주가 있는데 내가 없는 재주를 또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항상 의리의 자세라. 그걸 받들어 모시면, 어라, 나한테 잘하네? 잘 받드네? 잘 생기네? 나를 좀 모실 줄 아네? 그러면 잘 모일 줄 아니까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내 에너지 모든 걸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면서 이 사람한테 또 도움도 주고 에너지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그걸 갖다 계속 그 에너지 받아서 내가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돈을 좀 타쓰고 싶어요. 타쓰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낮춰야 되는 거지. 내가 의리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돈을 갖다 갖춰야 되는데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돈이 많으면 많았지. 나 네 돈쓸 생각이 없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야.